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 3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교수님 인사. 아, 저는 당연히 인사했습니다. 예예. 예. 예. 본부장님 오늘 미국 시장 이제 좀 있으면 시작할 텐데요. 이제 분위기 좀 어떤가요? 분위기는 약간 마이너스 불링입니다. 약간 마이너스. 조금 전에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원래 예상치는 전년 동기 대비 5%. 근데 5%가 넘게 나왔습니다. 어. 일단 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왜 한숨을 쉬죠? 연준 이것들이 또 거짓말을 한 건가? 네, 그래서 10년물 국제수익 약간 올라가는 예, 그런 네. 흐름이 나와줍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되면 금융주가 좋아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금융주가 실적이 예, 약간 그 조금 뭐라 할까요? 뭔가 부족한? 예,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음료수가 있지 않습니까? 2% 음료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 그 정도 부족한 보여주다 보니까 약간의 시장이 좀 쉬어가는 구간을 보일 것 같은데요. 뭐 아무도 모르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러다가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끝난 것부터 볼 건데요. 어제 끝난 거 보게 되면 테슬라가 눈에 띄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목표 주가를 올린 IB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디즈니가 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디즈니가 이제 한 8, 9%밖에 안 나왔습니다. 역사상 최고치가 네.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니까 또 그 요금을 올리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요금이 올라갑니다, 이번에. 어떤 요금? 디즈니 플러스. 아~ 가격을 더 올렸나요? 예, 예, 올리는 1달러씩 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디즈니는 비싸던데. 예,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요금을 올리면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충성 고객들이 그거 올린다고 빠져 나가겠냐, 내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네. 일단 올해 매출이 증가하는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 하단에 있는 금융주가 어제 출발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약간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어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바로 업종을 보게 되면 어제 금융이 가장 많이 올라갔어요. 금융이 0.96%로 의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얘기했지만 월가에 상당히 좀 우려했던 업종이 금융업종인데 실적 전에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려해서 기대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실제 이제 오늘부터 좀 나오는 기업들 봐야 되는데 JP모건 체이스의 실적이 뭔가 좀 부족한 거 좀 이따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했고요. 나머지는 에너지하고 필수 소비자가 빠졌고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넘어가고요. 이제 어제 나왔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을 제가 너무 많아 갖고 다 적어왔는데,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가 두 군데에서 투자 의견을 올렸습니다. 카드를 많이 쓸 것이다. 이제는 나가면 다 쓰실 것이다. 네. 이제 뭐 아 지금 못 나가는군요. 델타 때문에. 그렇죠. 일단 나간다는 건 기대감이 실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블랙락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컴퀘스트, 치폴레, 크라우스트라이크, 그다음에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가 최근에 또 주가 상승이 좀 강합니다. 집에 있으면서 시켜 먹으니까. 시켜 드시지 않습니까? 와, 도미노 피자가 사실 제가 예전에 개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많이 올라갔죠. 저렇게 올라갈 줄 몰랐어요. 네, 저렇게 많이 한 3만 몇 퍼센트가 10년 동안 올라갔죠. 네. 많이 올라가네. 그리고 뭐 애플보다 많이 오른 주식이 모르더라고요. 애플보다 많이 올라간 게 도미노 피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간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애쉬도 있고 엘브랜즈도 있고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이것도 사이버 보안 기업인데 투자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찰슈압, 그다음에 트윌리오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으니까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거는 제가 이제 이제 방송 끝나고 다음 날 아침에 저희 카페에 올려드려요. 네. 제 원고는. 네. 왜냐면 제 원고가 사실 뭐 어디 이렇게 중요한 원고가 아니고. 아,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하루하루 끝나는 자료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일단 뭐 3% 올리는 게 아니고 저희 카페에 올려놓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렇게 투자금이 막 나오면 많은 기업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다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네. 좀 모여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말인데요. 테슬라 소식인데 제가 테슬라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 제가 테슬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실적 그리셔서 싫어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 테슬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예. 저 솔직히 얘기하면 일론 머스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 아, 테슬라 기업이 뭐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크고 저도 만약 향후에 차를 바꾼다 그러면 전기차 좋아 보입니다. 네. 저도 역시 현재 지금 끌고 있는 차가 가스차거든요. 예. 네. 약간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예. 저는 돈만 된다고 있다 예. 그러면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니까 네. 이제 앞으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목표 주가를 860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작년 12월에 455에서 780까지 올렸는데요. 한 번 더 올린 것이죠. 사실은 이제 골드만삭스가 좋아하는 아이비가 좋아하는 테슬라 좋아하는 아이비로 좀 뽑혀 있는데요.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일단은 투자금을 올리는 아 목표 주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 배출권의 매출은 감소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차량 인도로 상쇄가 가능하다. 그만큼 차가 많이 팔린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모델 Y가 주력 판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델 Y가 봤더니 가격이 한 1억 원 미만의 차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2022년 내년도 내후년까지 이익이 올라갈 거로 보이고 있다 하면서 일단은 목표 주가를 올린 거기 때문에 어제도 올라갔고 오늘도 약간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아닙니다만 한 2, 3년 뒤가 되면 테슬라도 역시 $1,000까지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지금 매출에 대한 상향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네.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전기차가 다 끝이 아니잖아요. 네. 끝까지 가게 되면 어쨌거나 뭐 자율주행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간다고 보니까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좀 장기 보유하시면 저는 한번 해볼만 하다고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가 모델 Y인데요. 지금 이제 모델 Y가 그나마 좀 많이 팔리는 차로 뽑힐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저는 모델 S나 모델 3나 다 구분이 안 가는, 저는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혹시 구분할 줄 아십니까, 차? 제가 타봤습니다. Y를요? Y를? 아니요, 아니요, Y 말고. 네. 아니,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테슬라 S를. 나름 뭐 저는 한 개밖에 안 타봐서 구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저 신기했던 거는 그 앞에 트럭 앞에 본넷이라고 그러죠? 예, 본넷. 거기가 트렁크. 거기 트렁크 열어서 짐을 거기다 넣더라고요. 예, 맞아, 거기 넣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저 테슬라 차의 그레이드에 따라 차이를 봤느냐 느꼈느냐 그 얘기하신 거잖아요. 저는 한 대밖에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제 와서. 하나, 본넷 신기했다. 재밌나. 본넷 신기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 넘어가시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버진 갤럭틱 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어제도 그래서 댓글창에 예. 버진도 우리 본부장님이 싫어하는 회사라고. 버진은 제가 싫어합니다. 버진은 왜 싫어하십니까? 버진을 싫어하는 이유는요. 전 개인적으로 어떤 기업의 그 아주 유명한 CEO 창업자가 나와서 뭔가 막 이렇게 막 방송을 타거나 막 그러니까 기업 자체의 어떤 초점 맞춰진 게 아니고 그분의 인기 막 이슈거리 막 이슈거리 막 내가 우주에 갔다 왔어 우주에서 봤더니 정말 마법 같았어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기업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식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마법 같았다, 뭐 네. 좋았다. 그게 아니고 실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버진그룹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내년에 가겠다, 내후년에 가겠다, 태우 가겠다는 것밖에 맞아요. 없고요. 네. 그거 갖고는 이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분 사는 게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아 예. 아, 그 얘기는 저한테 뭐라 하겠지만 예. 저는 성향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얘기하고 나서 물론 이제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가 집에 나갈 갈 때 주가 급락하더라고요. 봤더니 네. 5억 달러 규모의 유상자를 발표하면서 급락한 건데 아.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찍어내서 파는 것밖에 없다. 뭘? 주식을. 그게 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현재 전체 발행 주식수가 2억 4천만 주인데요. 이번에 대략 1,020만 주를 또 추가로 발행하는 겁니다. 팔 거죠. 이게 전체 주식의 한 4% 증가로 되는 건데요. 일단은 5억 달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걸 또 쓰겠죠. 근데 이 5억 달러 들어와봤자 현재 현금이 6억 달러인데 이 정도면 1년이면 다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돈이 안 벌리니까 계속해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2019년도에 주식이 얼마였냐면 1억 9천만 주였어요. 근데 지금은 2억 4천만 주니까 5천만 주가 증가한 거예요. 5천만 주 찍어서 돈으로 만들어서 계속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 돈을 못 버니까 주식 찍어내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 수많은 주주분들은 제가 보기에 이 회사에 그냥 어떤 뒷돈을 대는 사람 같이 느껴진다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저는 좀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5천만 주가 증가했다. 단 1년 네. 2년 만에.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지금 이제 꿈을 갖고 사시는 건 좋지만
이왕이면 돈이 벌릴 때. 네. 테슬라가 주가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요. 첫 매출이 올라오고 그게 현금 흐름이 들어오면서 주가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때 사도 한 7배 먹었습니다. 근데 굳이 처음에 들어가서 고생할 바에는 네. 좀 안정화되면 들어가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꿈과 희망을 얘기하면 기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가져가서 돈을 벌겠다는 건 미국, 적어도 저 미국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보는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다행스러운 것은 1,020만 주를 추가 발행해서 언제 어떻게 팔겠다라 발표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가 뭐 계획이 나올 건데 조금 조금씩 팔면은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걸 한 번에 쏟아보면은 약간의 물량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 향후에 어떻게 팔지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들어볼 거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는 원래는 이제 제가 얘기할 때는 8% 플러스였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갈 때는 12% 마이너스였습니다. 오, 그러니까 하루에 20% 정도. 네, 끝에서 사신 분은 한 20% 이상, 많게는 30%까지 손실을 본 하루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타이밍이 참 묘한 게 예. 지금 뭐 창업주가 우주에 올라가고 그런 멋진 모습을 보이고 야 정말 판타스틱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식을 조금 더 찍어서 팔겠다. 이게 또 참 묘한 타이밍인 것 같은데. 굉장히 묘합니다. 굉장히 묘하고요. 또 제가 우리 방송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리처드 브랜슨이 또 필요할 때마다 주식을 계속 팔았습니다. 맞아요. 예, 팔고 그러니까 자기 또 쓸 돈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버진 게로틱이 무슨 뭐 현금을 만드는 창구처럼 저는 느껴져 갖고 아니 주주분들에서 뭔가 조금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하면 얼마가 돈이 들어오니까 매출이 어떻게 이어지고 또 실제 BP가 언제쯤 맞춰질 거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오히려 IB 쪽에서 한 내년도가 되면 상용화 될 걸 아니면 내후년이 될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조금 이 자체 기업의 운영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의 어떤 꿈 원래 꿈이 우주 가는 거였대요. 그분의 네. 꿈이 그런 걸 이루는 하나의 통로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모건스탠리가 오늘 드디어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에 신중해야 된다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좀 경고를 많이 하는 그런 아주 깊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생각보다 이 규제가 되게 길어질 것 같고 강할 것 같다는 예상하면서 중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이라고 좀 경고했습니다. 사실 이제 나올만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앞으로 모건스탠리 외에 수많은 IB가 중국 주식에 대한 공고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도 디디 글로벌이 7%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근데 아쉬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요 그림이 뭐냐면요. 중국 인터넷 테크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알리바바, 뭐 텐센트, 바이두 같은 기업들이 포함된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부터 현재까지 5개월 만에 1조 달러가 증발해버렸습니다. 전체가 3조 달러였는데요. 지금 2조 달러거든요. 천조원입니다. 천조원. 천조원이 공중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그렇다 이 기업 실적이 안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규제 때문에 날아간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좀 마음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된 상황에서 앞으로 이 기업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모건스탠리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자체적으로 지금 비중을 줄이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하락이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투자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규제 외에는 특별히 실적이 안 좋다거나 그런 거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오늘도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가 얘기한 중국 주식이라는 게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한 주식 맞습니다. 아, 예. 네. 그것만 얘기하는 예, 미국 기업 상장된 예. 미국 기업에 상장된 기업들에 대한 경고를 한 거죠. 아, 상장된 예, 미국 예. 중국 주식에 왜냐면 대해서. 왜냐면 이제 이 대상이 미국 분들한테 한 얘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뭐 알리바바, 뭐 바이두 이런 기업들인데 지금 닥치는 대로 지금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교육업, 사교육 업체부터 시작해서 뭐 디디 글로벌 같은 기업들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전부 다 상장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경고를 내린 거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펩시코 실적 이제 드디어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펩시콜라 잘 나왔습니다. 오. 펩시콜라 뭐 나가면 드셔야죠. 더우니까. 저는 지금도 역시 한 캔씩 마시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 실적이요. 작년 전년 동기 대비 1.18에서 1.53 예측했는데 1.72까지 더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매출도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특히 성장률을 전망치를 더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 상승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펩시콜라에 대한 월봉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차트 모습인데 아 진짜 올라가는 폭이 정말 완만하지 않습니까? 저게 월봉이죠? 월봉. 굉장히. 월봉. 와. 10년 동안의 모습입니다. 아름답네요. 아름답죠.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들쭉날쭉 직선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꾸준히 우상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펩시콜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도 상관없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실 이 영광을 그 인도계 CEO였던 인드라 누이가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네 유명하신 분이죠. 예, 유명하신 분이죠. 사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원래 코카콜라, 그러니까 펩시콜라 콜라에서 뭔가 이제 착즙 주스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스낵 쪽으로 또 막 매출을 올려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드라 누이가 상당히 덕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분은 안 하고 있으니까 주가의 모습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펩시콜라에 관심 있는 분은 지금 상관없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시간에 해서 1~2%가 올라간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펩시콜라 좋은 기업이네요 정말. 예. 아, 정말 저렇게 꾸준한 모습 보이기도 쉽지 않은데 예. 확실히 이제 글로벌로 좀 뭔가 인지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사업 구조를 잘 짜니까 10년에 걸쳐서 저렇게 예. 올라가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탄산에서 게토레이 쪽 그다음에 트로피카나 그쪽으로 전향하는 거 상당히 좀 주의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또 아쿠아피나나 생수 또 해외 나가면 또 다 드시지 않습니까? 아, 많더라고요. 예, 예. 네, 많죠. 사실 그거를 갖고 뭔가 탄산에 대한 어떤 거부감 있는 분들한테 잘 팔아갖고 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스낵 부분들, 뭐 치토스 이런 거 다 이쪽에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판매하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펩시콜라의 어떤 인드라위가 했던 그 자체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더 이어질 거로 보니까 좋은 관점에서 보시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JP모건 체이스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보시는 건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 3.21 대비 3.78 나왔고요. 매출도 299억 달러 대비해서 314억 달러 나왔는데 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 약간 밀려가지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FICC에 대한 트레이딩 매출이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 이게 이번 2분기 매출이거든요. 네. 전년 동기 대비 약 40%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픽스드 인컴, 그다음에 커런시, 커머더티가 일단은 그 매출이 안 나온 거기도 안 나오다 보니까 많이 감소한 모습 보여주면서 실제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증가했지만 꼼꼼히 따져봤더니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이 있냐면서 주가 한 1%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제가 보기에 JP모건 체이스의 실적은 다 좋았지만 뭔가 한 2%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이 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눈에 띄는 것은 신용카드, 지불카드에 대한 그 거래량 볼륨이 45%가 증가했답니다. 어쨌거나 지금 밖에 나왔으니까 네. 많이 쓰시겠죠 신용카드를. 그러다 보니까 아까 증가한 모습이 있지만 역시 FICC에 대한 부진이 주가에 좀 떨어뜨리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실적을 다 말씀드리겠지만 실적이 나오면 뭔가 EPS나 매출 좋았는데 빠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꼼꼼히 따져보면 뭔가 하는 흠이 있는 거거든요. 그 흠을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이 글로벌 라이브 제 시간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JP모건 체이스는 실적은 좋았지만 이 하나의 부진이 좀 나왔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가 빠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전년 동기 대비에는요. 지금은 한 40억 달러가 나왔는데 FICC 매출이 전년 동기에는 한 72억 달러 나왔기 때문에 잘 나왔다가 지금 너무 많이 줄다 보니까 좀 우려가 커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저런 금융주들은 네. 사실은 본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한국 금융주들이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힘을 못 써서 외국 금융주도 손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개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외국 네. 특히 미국 시장의 저런 금융주들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좋은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그 이렇게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처럼 IB 부분과 상업 쪽이 같이 갈려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일단 퍼포먼스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S&P500보다 더 잘 가요. 더 잘 가나요? 예, 잘 갔죠. S&P500이 16% 올라간 동안에 얘네들은 24~25%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좀 밀리는 것도 있습니다. 더 잘 가는 모습도 있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금융주들은. 그리고 배당도. 예, 배당도 있고. 네. 바이백도 있고. 그럼 되게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도 나쁘진 않겠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금융주를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은 토막토막 잘라서 봐서 그래요. 어느 한 구간만. 근데 실제 넓게 펼쳐놓고 장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금융주 재미없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상 최고치 거의 다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500을 이깁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미없는 게 아니고 그냥 막연한 재미없다는 그런 느낌?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지만 어쨌거나 싫어하시는 분들은 사시면 안 되니까 네. 이왕이면 그냥 뭐 JP모건 체이스라든지 골드만삭스가 아니고 XLF라고 하는 그냥 대표 ETF 사서 가져가시면 가장 편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저는 매일 얘기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니까 참고해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사실 미국에서 가장 또 상업은행 쪽으로 가는 1등 기업이니까 사실 상업은행이 요즘에 잘 나가는 거 아시겠지만 예대 마진 때문에 예. 금리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예. 저는 그걸 봐서 사실 지금은 가져갈 때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슈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썩 좋은 관점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보유한 50개 종목 중에는요 금융주가 하나도 없다는 없어요. 거 없다는 아, 거. 이상하게 한국인들은 이 금융주에 대해서 손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정말.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나라는 주식 투자를 했었을 때 단기간에 크게 요동치는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아. 우리 이제 금융주라든가 식품 같은 경우는요 100년 이상 된 회사가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더스트리는 잘 변화가 없어요. 근데 IT 섹터는요, 우리 예를 들어 10년, 15년 전, 20년 전에 아주 최강자인 델 이런 거 이제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쪽은 요동치는 대신 단기간에 갑자기 주가가 빵빵 올라가고 막 빵빵 떨어지고 이런 변화가 있는데 여기에서 단기간에 크게 뭔가 뭐랄까요? 수익을, 없어서. 예, 수익을 출연할 수 있는 게 금융은 없거든요. 근데 이 한국과 미국 금융주가 굉장히 좀 많이 다르다고 느낀 게 우리 한국에서는 금융주라 그러면 저평가의 대명사로 불리거든요. 아. 돈을 아무리 벌어도 주가가 잘 안 올라가는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의 금융주들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제가 금융주는 금융주하고 에너지는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전문가분이 나오시면 경기 민감주 얘기하시잖아요. 경제 재개에 따른. 네. 근데 경제 재개에 따른 경기 민감주가 이런 주식들이거든요. 사실은 일상은 돌아간다 그러면 돌아가는데 에너지하고 금융주가 없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포트폴리오에 뭔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아, 그것만 집중해서 매수하면 안 되고요.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개 종목을 가져간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종목은 에너지 금융주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잘 안 하시죠. 어쨌든 결과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불구하고 현재는 50위권이 없고요. 하나 있는 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습니다. 네. 아. 버크셔 해서웨이가 거의 50위 끝과 끝에 예.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버핏에 대한 네. 어떤 선호도 때문에 매수한 게 아닌가. 예. 아, 그리고 그거는 네. 주식으로 내가 돈 벌었다는 상징성이죠. 그거 한 주 사면. 네. 싼 것도 있습니다. 싼 것도 있어요. 싼 거 안 사실 것 같은데 2억짜리도 안 사실 것 같고. 아니면 뭐 주총에 가시려고 그럴 수도 있고요. 아, 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주총에. 아, 아, 아. 실제로 갔다 온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저도 갔다 왔습니다. 오. 2017년 갔다 왔죠. 이야. 갔다 왔는데 아,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때가 보통 5월 어린애 걸려요. 원래도 치면. 네. 지금 아닙니다만. 그래서 비행기표도 굉장히 비싸고요. 아. 그다음에 보통 이거 복잡한 게 아니에요. 호텔 가격이 그 호텔도 아니죠. 조그만 무슨 네, 이렇게 호텔 알죠. 같은데 네. 하루에 100만 원씩만 합니다. 그 오마하 자체가. 그날 들썩이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만 한 5만 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상당히 축제 같은 그런 느낌 받았는데 사실 이제 그분들은 뭐 어떤 주식에 대한 그런 생각보다는 약간 축제 같이 생각하면서 뭔가 즐기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 네. 나와서 하여간 고생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썼다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월요일 날 엊그저께 어제였나요? 제프 베조스가 어제 그만뒀습니까? 네. 그만뒀죠. 어제였습니까? 예, 예. 어제였네요. 어제 이제 제프 베조스 형님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두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분도 있고 약간 재미난 기사를 찾으면서 좀 기대하는 분이 있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애플이 2011년 8월에 잡스가 물러납니다. 그 다음부터 주가가 900%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날 이제 올라간 거죠. 그때부터. 예. 잡스가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올라간 겁니다. 그다음에 구글 역시 2019년 레디 페이지가 물러나고 나서 주가가 두 배 올라갑니다. 100% 올라갑니다. 네.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2014년 사티아 나델라죠. 아, 이렇게 어려운데 이분 CEO가 맡아지면서 MS 주가가 650%가 증가합니다. 올라갑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베조스 형님이 떠난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좀 강세를 보여주고 계속 있잖아요. 올랐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하나의 그 약간의 통계가 아마존에 비춰지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지금 보시면 1년 동안 S&P 500은 거의 한 40%가량 올랐는데요. 아마존은 반도 안 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때문보다는 그동안 못 간 것에 대한 어떤 그 상승 여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야 진짜 창업자가 물러나도 전문 경영이 잘 오면 회사 주가가 올라가는구나. 별 예. 의미 없이 그냥 나간다고 해서 크게 의미는 있는 게 아니고 다음에 CEO가 누가 맞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지금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다음 CEO가 좋기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그렇죠. 네. 운영을 잘했다고 보는 거죠. 제가 애플 CEO 스티브 잡스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고 그 전에 물러나셨을 때 네.
사실은 애플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시는 팀 쿡이라는 분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좀 유약하다. 맞아요. 카리스마 없다. 카리스마 네. 없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거를 창출하는 그런 파이오니어적인 모습이 아니라 조직 관리한다? 약간 내부에서 승진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아서 네. 애플 주식은 좀 고생을 할 거다.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가 아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리고 9배가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한번 뭐 이런 통계 있으니까 아마존도 관점에서 좀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볼 마지막 내용인데요. 한 군데로 모인 4대 지수라는 이름을 갖고 왔는데 딱 이날 오늘입니다. 오늘인데요. 지금 15% 후반, 16% 초반까지 모여 있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이제 운송 지수가 있습니다. 오늘 운송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경기를 선행한다고 보통 알려져 있는 지수가 운송 지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경기가 움직이기 전에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우 운송 지수가 IYT인데요. 이게 지난번에 주본 기준 10주 연속 올라갔던 기염을 통했던 업종입니다. 그렇지만 잘 갔다가 갑자기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 약간의 좀 델타 변이 때문에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 잘 나가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IWM은 중소형주가 모여 있는 거거든요. 러셀 2000이 모여 있는 건데 이건 IWM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란 하늘색은요 그냥 멎어 있죠 거의. 횡보네요. 예, 횡보죠. 예예. 예. 올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처음에 쭉 올라와서 옆으로 계속 기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올해 꾸준하게 올라온 파란색을 보시면 좋은데요. S&P 500 지수는 처음부터 꾸준히 계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죠. 꾸준하게 올라온 S&P 500 지수 대형주죠. 그다음에 초반에 재미없다가 DC를 발휘한 나스닥 100 지수. 보는 건데 이게 한 군데 모였어요. 다 앞으로. 네. 다 모였죠. 수렴했는데 앞으로는 뭐가 더 잘 나갈 것이냐. 오늘부터. 월가에서 오늘 상당히 이 얘기를 두고 얘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야, 정말 어려운 지점이에요. 주관님 네. 뭘로 예측하세요? 연초에 뭘 샀어도 결론적으로는 다 제가 이렇게 간 다음에 네. 여기서는 동점이 된 거네요. 네. 다 모인 건데 어떤 거는 처음에 잘 나가다가 힘이 빠진 거고 어떤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쭉 옆으로 긴 거고 어떤 것은 꾸준하게 올라온 거고 어떤 거는 재미없다가 요즘 확 올라온 거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다 모였는데 그러니까 디신을 발휘한 나스닥 쪽에 좀 더 많은 점수를 주더라고요. 월가에서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S&P 500이 꾸준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더 가지 않을까 싶은데 휴카님 의견 주세요. 네. 본부장님 성향은 항상 꾸준하고 실적이 뒷받침되고 뭐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네. 이제 뭐 저 같은 사람은 이 후반전에 이제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역전. 역전골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거 없애었네요. 네. 빨간색. 네. 이거 좋지 않을까? 네. 이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그림 보시면서 이제 경기를 반영하는 운송지수냐 아니면 네. 또 우리 개인들이 좋아하는 게 중소형주거든요. 그렇죠. 중소형주냐 아니면 아주 굉장히 만만하거나 이런 대형주 우리가 보통 보편적이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그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기술주냐 네. 누가 한번 점을 쳐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한 대 모이기도 쉽지가 않아요. 오늘 저도 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재미삼아서 한번 친구분끼리 한번 얘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이 이제 슬쩍 시작되지 않았네. 본부장님 시황이 이제 장이 열렸는데요. 예, 열렸죠. 장 좀 말씀해 네. 주시죠. 시장을 보겠습니다. 조금 빠져서 시작했습니다. S&P 500이 0.12% 하락이고요. 다우가 0.05% 하락, 나스닥이 0.12% 하락. 뭐 거의 약보합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크게 빠진 건 아니고요. 근데 또 모르죠. 장을 또 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초반에는 약간 빠져가서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같이 맵을 볼 건데요. 맵도 역시 맵은 그냥 뭐 약간 당풍 색깔 나죠. 우중충한 색깔을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일부는 약보합 정도가 종목이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금융주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줍니다. 사실 이제 실적이 이번에 워낙 잘 나올 걸 예상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좀 부족하면 빠져버리는 그래서 일단은 이번 2분기 시점은 그럴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여기는 금융주 빠지고 있는 반면에 펩시콜라가 속해 있는 이쪽 음식료 업종은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사 나온 걸 좀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펩시콜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적이 좋았습니다.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JP모건 체이스는 실적은 좋았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FICC에 대한 매출이 감소하면서 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보잉이 오늘 좀 빠진 폭이 큰데요. 2.2% 빠지고 있는데 787 드림라이너에 대한 그 기기 결함 때문에 생산을 좀 줄였다라고 좀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100대였는데 한 절반 정도
만드는 걸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737 맥스 기종에서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물론 많이 감소했지만 주가 올라갈 만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쉬운 종목인데 어쨌거나 여전히 오늘도 빠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골드만삭스는 실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EPS가 10점 이상이었는데 15.02가 나와주면서 거의 한 반 이상 잘 나온 모습 보였죠. 매출도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망치까지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 이거에 일조한 것들은 어떤 뭐 그 IPO 수많은 IPO를 대신 대응하면서 수익 커졌다고 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키아는요 7월 29일 실적이 나오는데 실적 발표 전에 미리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8.4%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미리 올라가 버리면 실적 당일날 웬만큼 잘 나오지 않으면 이게 또 못 갑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거나 좋은 일이니까 올라가는 걸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실적 전에 많이 올라가면 그 당일날은 보통 뭐 뉴스에 팔아라 이런 기사 경험 있지 않습니까? 파는 경우가 있어서 좀 내려오는데 하여간 대충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즈니 소식이 나왔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가 아니고요. ESPN 플러스 스포츠에 대한 스트리밍에 대한 플랫폼을 지금 하고 있는데 1달러 올려서 6.99월 그 다음에 연간은 10달러 올려서 69.99에 지금 비용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래도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따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자 바이오젠은요 아두엘름이라는 혹시 그 알츠하이머병 치료하는 약 네, 아십니까? 한때 이슈 됐죠. 이번에 사실은 이제 조건부 승인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아두엘름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분들 패널이 보통 있고요. 그 패널들이 FDA 승인을 뭐 해줘라라는 어떤 자문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그 모여 있는 의료 전문가 그 패널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FDA 승인을 두고 그러면서 이게 뭔가 조금 FDA 측하고 이 바이오젠과 뭔가 짬짜미가 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약간의 의혹을 냈고요.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실제 패널 몇 분이 그만뒀어요. 아예 그만두면서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 했는데 실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바이오젠에 대해서 이게 바이오젠이 된다 그러면 약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상당한 메디케어에 대한 의료비가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연간 한 6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지 말지를 다시 한번 그 점검하는 그게 정해졌는데 제가 보기에 정부에서 나서는 모습 봤을 때는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DA 승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파악해보지 않을까. 원래 이제 바이오젠의 아두엘름보다는 일라일리 약이 더 좋다라는 얘기 있어갖고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결과는 약 9개월이 걸린다 그러니까 한참 뒤에 나오는 소식이니까요. 좀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 함께해 주신 여러분 더욱 좋은 정보 들으셨습니까? 앞으로도 이 1시간 반 듣고만 계시면은 저절로 이 글로벌에 대해서 이 귀와 눈이 열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꾸준히 찾아뵙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시황 얘기해 주신 장우석 본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저는 오늘 장 본부장님하고 그 전에 오셨던 자산운용사 대표님 네. 이런 분들의 의견이 역시 다 일치하네요. 역시 고수분들은 지금은 우리가 단순히 먼 산만 볼 게 아니라 네. 실적, 실력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아무래도 좀 쉽겠죠. 그런가 봐요. 저희가 뭐 네. 정말 대가분들처럼 저 멀리 있는 저 관역을 맞출 수 있으면 정말 많이 볼 수 네.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또 그런 또 대가가 아니니까. 아, 작년엔 난 멀리 보고 갔거든. 그렇죠. 그래서 못 맞추셨잖아요. 저 뭐 1km 떨어져 있는 거 뭐 이런 거 우리가 소총으로 하려면 작년엔 그랬거든. 아, 예. 그래서 저희 이제 가까운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만 가면 비교적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3프로TV 오늘도 이제 글로벌 라이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